나 봐요. 경제 위기의 위기가 계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무책으로 맞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업과 국민들이 공경련과 저에게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를 열고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기업과 정신의 상수를 유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신사업에 뛰어든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애를 겪는 기업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려면 경제 시스템의 대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 일반, 조세재정, 노동시간, 규제제도, 사회인타 등 5대 분야별로 현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겠습니다.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찾아 경제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선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이 ESG 투자 확대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정경련이 창립 60주년을 맞는 특집한 해입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 위주의 역사를 만드는데 함께해온 정경련은 새로운 경제 성장의 신화를 쓰는데 전적으로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경련에 대한 연합과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는 정경련의 과거의 익숙한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 창립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최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정경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